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번 용어의 정의. 기반 쓸 부담금액이 나오죠. 자, 이 기반 쓸 부담금액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 관심 있게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용어 그 자체에서 이렇게 끊어서 읽어볼 수 있죠. 기반 시설을 부담시키겠다라는 구요. 이 기반시라고 하는 도로라든가 공회라든가 녹지, 수도 하수 시설, 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공원 녹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해 제공하는 자가 누굽니까? 관할 지자체에서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이 특별시에서는 특별 시장이,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뭐 세종에서는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바로 책임을 지고 그 자기 행정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반시설을 우리 민간인에게도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역, 우리 민간인들, 그런 구역이 바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이 왜그 안에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그 장소에서 이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되는가? 바로 그 민간인들이 그 구역에 들어가서 건축물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게 되면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엄청난 개발이익, 즉 건물값 올라가죠, 땅값 올라가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 보아서 그 이익의 일부를 바로 이 기반설 설치할 때 보탰을 테니까 돈좀 부담해라 하여서 기반설 부담 구역이라 합니다. 자, 이런 기반설 부담 구역은 바로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기기 이미 1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시내에 따 지정을 하게 된데 반해서,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지역에 나름대로 필요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지역,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후발 주자들이 들어와서 개발행위 할 때,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를 좀 줄이도록 하겠다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 밀도 관리기라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바로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을 미개발지라 하죠. 이 미개발지는 주로 시외곽이 되어 있죠. 그래, 시외곽지대가 보면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 많죠. 그런 지역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물이 아직 건축되어 있지 않고 별로. 그래서 그 지역에 도로 굳이 계획적으로 시에서 설치 지정할 필요가 없죠. 상하수도 마찬가지고 공원, 녹지 공간, 초, 중, 고뭐 이런 것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굳이 설치해 놓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외곽지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허허벌판에 갑작스럽게 법적으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개발 행위가 엄청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집중지역, 그 지역의 용도지역이 확 바뀌는 경우, 예컨대 이 지역의 땅이 원래 계획관리였는데 바로 이 용도지역을 제 2종 일반 주거로 변경 고시해버렸다. 그러면 계획관리은 원래 4층에밖에 못 짓거든요. 아파트 질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했던 땅이 용도적 변경으로서 2종 일반 주거로 확 변경 고시되버렸다. 그러면 2종 일반 주거는 아파트를 팍팍 칠수 있는 땅이 되죠. 아파트 뭐 5층, 6층, 15층, 20층, 25층 팍팍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이렇게 용도적이 확 갑작스럽게 법적 절차에 걸쳐서 변경 고시됐다. 그리함으로써 이렇게 개발행위가 막 집중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 장소가
바로 개발하기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의 땅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시가와 조정으로 콱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해제가 돼버렸네요. 해제되면 개발로 바로 이어지죠. 이렇게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발생함으로써 그 지역에 이렇게 개발인가 집중이 예상된다. 그럴 때는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강특특시장수라는 이 지자체장들 멍 때리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개발이가 막 일어나기 전에 미리 계획적으로 기반서를 설치해서 제공을 해야 할까요? 후자죠. 계획적으로 미리 기반서 설치를 해서 제공한 다음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도시들이 계획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있는 장소에다가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 기반설 부담구역인데요. 정확하게 기반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개발 밀도가로 지정된 이 장소에 대한 절대 지정할 수 없고 이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그 애허지역 예자가 바뀌어 있자죠. 애허지역으로서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일까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일까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바로 어떤 지역일까요? 조만간 엄청난 개발행인 건축물을 건축인 아파트 같은 거 건축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유입이 예상된다. 그럴 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지 되죠. 사람의 유입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다가 기반시설 부담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조만간 엄청난 건축물을 건축인 개발행위가 예상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제공해야 할 지역들. 그런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게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이렇게 기반설 부담구역을 정해서 미리 기반설 설치를 수립하여 이 계획에 맞게 기반설을 설치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을 기반설 부담구역이라 한다는 것. 이 기반설 부담구역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용어 정의 중요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개발 밀도 관리가 안 했다는 절대 지정할 수 없고 예후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지역. 그러면 누가 지정 고시하느냐? 역시 이것도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강특특시장수가 지정하는 겁니다. 특강특특시장수가 지정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그래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바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할 대상 지역을 우리 법에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본서 가지고 바로 기본서 가지고 내용 정리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된이 장소, 그 지역에 어떠한 기반시설 설치가, 어떠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지정을 했던 것인가? 그걸 가지고 세번 출제했는데,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그 장소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는 바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는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도 설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원도 필요하고, 공원, 도로, 녹지 공간, 그리고 이 땅속의 수도, 또 땅속의 하수관, 하수도,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초, 중, 고 같은 학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학교까지 설치를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대학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어졌을 때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세 번 출제되었으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막 개발이 있게 되어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사람이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발생한 폐기물 잘 처리해서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걸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 알아주십시오. 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은 대학 포함된다, 제한한다, 제한한다. 그리고 일곱 가지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죠.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특광 특특시장수인 지자체장이 자기 관할구역에다 지정을 했다면 바로 이 안에 이런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할 그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설치에 따른 비용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획으로 딱 짭니다. 그 계획을 뭘 한다고요? 기반설 설치계라 해요. 이 기반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 계획 속에 따른 이 지역에 필요한 이런 기반설의 종류 넣고 이 지방자산체 예산 가지고 이런 도로 만들고 쫙 한데 기반 설치하는데 그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래 지방자산체 예산을 가지고 이걸 설치 지정하는데 바로 이 설치비용 총액이 얼마 들어간가? 각각의 지자체마다 예산 여기다 다 쓰는 거 아니죠? 복지 예산, 뭐 교육 예산 여러 군데다 이렇게 분배해서 쓰기 때문에 한 해액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올해는 도로 만들고 상하수 만들고 그다음에 공원 만들고 녹지 그다음에 초중고 넣겠다 뭐 이렇게 기반 설치 순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만드는 계획을 기반설 설치계라 해요. 이 계획을 몇 년에 만들어야 되냐? 이 구역에 이렇게 기반설 부담을 지은 곳이 하고 나서 늦어도 1년 이내. 1년에 기반설 설치계 딱 수립되어지면 바로 기반설 설치에 따른 배치도가 나오겠죠. 어디에 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공원 들어간다 녹지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반설 설치계획이 수립 고시되면 여기에 이제 기반시설 들어갈 공간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 지역의 땅 주인들 다 알고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했다면 이 계획대로 이게 들어가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 고시했던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 시장, 군수님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해서 설치 들어갈 때에 여기 있는 땅 주인 여러분이 이렇게 밭을 가지고 있었다 밭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밭에다가 무슨 건물 진다고 이렇게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막 해버린다 그러면 도로 설치 공사할 때 방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다 이렇게 도로도 들어가기 전에 자기 땅에다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면 다음에 도로 공사할 때 다 철거하고 보상 처리하는데 이게 엄청난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으로 딱 지은 곳이 되면 이런 개발행위를 아예 받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요. 이걸 개발행위 허가 내주지 않겠다라는 제한적으로 고시할 수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이다라고 고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 고시해버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갈 수가 없어요. 건축물, 건축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처치 이런 것들을 허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 고시한 이 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 1차로 3년 동안 허가 받아갈 수 없다라고 제한할 수 있고요. 3년 묶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3년 만에 다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죠. 도로 부지 땅 주인한테 협의 매수해서 사들이고 안 되면 수용하고 말이죠. 이런 부지 확보할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부지 확보해서 도로 공사하게 되면 또 세월이 엄청 지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3년 동안 허가 못 받은 막대에 아차면 1회 2년 더 연장하여서 여기에서는
5년 동안 개발행 허가 받아갈 수 없다라고 바로 규제를 해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제안해 놓고 이 기반설 설치기에 맞게 기반설을 딱 설치해요. 누가? 특광 특특시장수인 지자청이. 자, 여기서 이런 기반설 설치할 때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설치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데 우리 민간인한테 여기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 이제 기반설 다 들어오니까 영 땅에 계시 아까 땅 여기 가지고 계신 분이 도로부지 할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은 보상 나왔죠. 그래 여기다 이제 건물을 여름 땅 중이다 그러면 이미 상하수 도로 다 들어왔으니까 여기다 건축가 받아서 이렇게 건축물을 신축한다. 또 신축해 놓고 보니까 장사가 잘 돼서 바로 또 이렇게 더 증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지 가격도 땅값도 다시 올라가죠. 여기 다 이렇게 개발이가 이루어지면 기반설 설치가 있고 난 후에 이 기반설 설치가 이렇게 쫙 있고 난 후에 땅 주인들이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이 바로 적법 절차인 허가 등을 받아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 신축, 증축한다. 그러면 엄청난 개발 이익을 얻게 돼요. 건축물 가격이 또 올라가죠. 땅값 올라가죠. 그래 개발 이익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개발 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기반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 그 개발 이익을 일부를 좀 내놔라 해서 우리 민간에게 우리 민간 사업자에게 기반설 설치용을 쓸 테니까 내놔라 라고 하여 부과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뭘 한다고요? 기반설 설치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담케 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다고요? 바로 20% 이내입니다. 20%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특광 특특시장수는 25%까지 더 늘릴 수 있고 또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이걸 가감을 합니다. 가감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 민간인들이 이 안에서 무엇을 할 때 기반 설치비용을 내도록 하는가? 신축과 증축할 때만. 신축하고 증축할 때 내는 것이지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서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꼭 이해하십시오. 뭐 할 때? 신축, 증축할 때. 이 신축과 증축을 하게 될 때 기존 연면적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될 때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신축, 증축할 때만 납부를 해라 라고 부과 징수하는 돈 이걸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 하는 바 올해 제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걸 함정을 출제했어요. 200을 딱 가로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얼마냐? 200 정도를 초과할 때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가 증수해 나가고 있다. 이걸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특광 특특 시장수가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가 내놔 해서 부가 증수하는데 그러면 납부 방법이 또 무엇이냐? 납부 방법은 일단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현금이 최고죠. 그래서 현금 내놓으면 됩니다. 현금 없는데요. 그러면 카드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카드 뜩 긁을 수 있습니다. 카드도 받아줍니다. 나 카드도 없고 신용 불량에 걸려가지고 카드 안 만들어줘요. 현금은 없어요. 왜? 여기다 땅 살 때 다 투자해가지고 돈 바닥났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진 건 땅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렇게 신축,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바로 이 땅값 있잖아요. 이 땅값 보상금 받아 마시고 이 땅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땅으로서 바로 내는 걸로 하는 거예요. 토지로서 납부를 인정받으면 바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물납이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물납.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서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뭐? 현금. 둘째 뭐? 카드. 셋째 뭐? 토지로 납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말한다? 물납이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납 이렇게. 자, 자 이게 기반설 부담 구역과 기반설 설치계획, 그 다음에 기반설 설치 비용을 엮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기반설 부담 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내에 따 정한다, 외후 지역에 따 정한다, 외후 지역에 따만 정한다. 이게 어마어마중에 외후 지역에 따만 지정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밀도 관리가 지정되어 있는 이곳에다가 중첩해서 기반설 부담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개발 밀도 관리과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첩해서 절대 지정할 수 없다라고 알아주십시오. 왜? 개발 밀도 구역 애호지역에 따만 지정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 목적도 각각 다르죠. 이것은 개발 밀도를 규제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반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에 따 지정해서 바로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내도록 하자는 장소가 기반설 부담구역이기 때문에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시애각지된 허벌판인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으로서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한데 반해하여 개발 밀도구역은 주로 시내에 따라 정할 수 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시내로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을 기, 이미 기자 쓰고 개발되어 있다라는 땅지자에서 기개발지라 해요. 그래서 개발밀도학은 기개발지인 장소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있는 반면 기반설 부담구역은 미개발지와는 시애각지대에 따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양구역은 절대 같은 지역에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고 알아주십시오. 이런 기반설 부담 개발밀도학의 예의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다. 지정해서 바로 그 안에 기반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광 특특 시장소와 지정 고시하는데 지정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바로 이 장소의 주인들이 있겠죠. 이분들의 주인들을 주민이라 한데 주민 의견을 꼭 드려야 돼. 주민의 의견을 꼭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 고시하고 늦어도 1년 이내 기반설 설치를 수립해야 됩니다. 기반설 설치를 1년에 수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걸로 간주해요. 만약 지정을 하고 1년에 기반설 설치기 수립 고시 되면 이 계획대로 기반설 설치가 이루어지죠. 이때 기반설 설치할 때 우리 민간인들이 미리 허가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방해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야 방해주면 안 돼 해서 법에서는 개발행 허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해버리라 라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의 허가를 제한할 때 최장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가? 5년이다. 어떻게 해서 5년이냐? 일단 1회 3년 제한을 하고 아차면 1회 2년 더 연장해가지고 합산해서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이 5년 동안 딱 허가 못 받아 막아버리면 여기에 있는 땅주인들 개발이 못하니까 이 특광 특특시장소인 지자체장이 지자체 예산 가지고 기반설 설치 계획대로 기반설을 쫙 설치해 나간다. 이때 이 지역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설 뭐가 있다고요? 7가지 도로,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공원, 녹지, 초, 중, 고, 학교. 근데 대학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해. 대학을 제한 학교. 이거 어마어마 중요하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기반설 부담구역인데 기반설 부담구역에 우리가 민간인들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뭐 한다? 신축하고 증축한다. 그러면 엄청난 개발 이익을 얻게 된다. 그 이익을 일부를 내놔 해가지고 받아가는 돈을 바란다. 기반설 설치비를 한다.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서 바로 기존 연면적 포함하여 신축 증축할 때 연면적 몇 종부터를 초과할 때만 부과 증수한다. 200종부터 초과. 그래 이 기반설 설치비용 내놔 라고 할 때에 바로 납부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뭐 현금, 카드, 토지로 물납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이 기반 설치비용을 여기서 징수했다면 그 돈은 이 징수한 이 구역의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설 설치비용으로 써야 되지 다른 동네에다가 공원 만들어주고 녹지공원 만들어주고 그럴 때 쓸 수는 없다.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설 설치비용으로 써야 된다라고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바로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할 우리 민간인들 부담률은 얼마까지냐? 20%다. 다만 25%까지 가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아예 안 내려고 장난치다가 걸렸다. 또 이걸 좀 적게 내려고 계약서 같은 서류를 조작하다 걸렸다. 그러면 위반이 돼요.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면탈하게 하여 경감받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조작하다 걸리면 위반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경감 면탈하려 했던 비용이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의 3배 그러면 3, 3은 9,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상당은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리고 기반설 부담으로 증대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 최장 5년까지 제한을 할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기반설 부담을 청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도시는 심을 거쳐서 증오시하는데 개발 밀도가를 증오시할 때는 주민 의견 들으면 난리 나버리겠죠. 그래서 주민 의견 듣는 절차가 없다. 이것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반설 부담구역과 기반설 설치계획과 기반설 설치비용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또 함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